이 새댁 남편이 누구냐 하면요, 바로 탤런트 기태영 씨. 한 주말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 사랑에 빠졌답니다. 그럼 사든지. 1년 반 동안의 드라마 같은 연애 끝에 지난해 7월 결혼을 했는데요. 아, 보기 좋아요. 어디 가시나? 지금요, 저희 오빠랑 밥 먹으러 왔어요. 야, 드디어 신혼부부가 만나네요. 정말 서로 잘났다. 몰라. 뭐겠어. 몰라. 이게 뭐죠? 몰라. 네, 태영 씨만큼이나 저희도 되게 궁금합니다. 뭔지? 아, 근데 만나자마자 닭살 생각이네요.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봐봐요. 궁금해요. 뭐예요? 도시락인가? 큰 호빵. 아내가 지금 발렌타인 선물입니다. 아, 이거 또 트위터 한번 올려야 되는 거야? 와, 진짜 그냥 한 개네요. 그렇습니다. 유진 씨가 직접 만든 초콜릿이에요. 스타 인생 극장 카메라도 유진 씨 만드는 걸 구경했었는데요. 숨단 샷. 이거 얼마나 갈까요? 손꼬리시네요. 오빠를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. 사랑해. 우와, 초콜릿이 케이스인가 본데? 네. 우와. 뭐야, 이것도 다 만든 거예요? 네. 진짜? 검은 콩. 다 건강을 생각하는 거네? 네, 이거 오빠 좋아하는 망고. 네. 이거는 라즈베리. 신랑 건강도 챙기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 났어. 반? 아,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초콜릿을 어떻게 먹어? 잘 먹는데? 맛있지? 맛있어. 맛있다. 인삼은 인삼 들어있어야 하네? 부거니 맞거니, 아이고, 초콜릿보다 이 부부 사랑이 더 달달하고 달콤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새 신랑 컨디션이 별론가요? 왜, 왜? 기침해? 감기 한 보름째 알았거든요. 아니, 기침 몇 번 한 거 가지고. 하지만 언제나 반전 있는 이 남자. 이번 거는 조금 더 풍성하진 않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강한. 뭐야? 아니 뭐. 아, 진짜? 발렌타인데이라고 여자가 남자한테 와주면. 아, 재밌게 사네요. 저러면 안 돼요. 이런 게 쌍방향 이벤트인데 이런. 아, 나 저러면 남자들이. 아, 나 저러면 욕먹는데 우리. 아주 태영 씨 나중에 좀 봅시다. 상급의 그 싱싱한. 진짜 싱싱해. 하나 둘. 야, 정말 잘났다 둘 다.